오늘은 수빈 씨가 일일 알바를 하는 날. 옷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운동 도우미. 오늘 제가 당신 운동 도우미가 되어드릴 게요. 아직 한가하네요. 수빈 씨는 손님이 오지 않아 심심한 모양이다. 인사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너무 식당 같나? 그건 아니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식당 같잖아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수빈 씨. 인사를 싶다. 드끈하세요. 어때? 드끈하세요. 헬스장이니까. 안 하고 싶을 수 있죠. 드끈 안 하고 싶어 하는 여자 많죠. 고립하세요. 어때? 고립 안 하는 여자 많죠. 고갑하세요. 고갑하세요. 사장님은 할 말을 잃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던 첫 손님. 네. 어떤 거요? 이벤트. 아, 이벤트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네. 그때서야 해야 돼요. 네. 두 개 간장. 초보 알바 수빈 씨는 아직 모든 게 낯설다. 한글은 안 되시고 오늘까지 이벤트에서. XX 차례 한글 안 되네요. 우리 성함이랑 그거. 여기 있어요? 네. 그럼 일일 알바 와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성공적으로 첫 손님을 받은 수빈 씨. 아이고. 이런, 또 사고를 쳐버렸군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이런 일이 익숙하신가 보다. 왜 이제 놀랍지도 않아? 좀 됐잖아. 제가 며칠 전에 제 거 영상 봤거든요? 근데 왜 저번에 신당 같은 데 갔었잖아. 왜 됐어? 안 됐어. 근데 내가 막 사이가 없었던 그날. 갑자기 앞머리를 자르는 수빈 씨와 사장님. 여기서 살짝 가야 정도? 가운데 살짝 둥글어야 해. 끝에는 살짝 길어야 하고. 그래,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사장님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좀 더? 진짜 잘 잘랐지? 거짓말 아니고. 눈 요즘 찌르는데? 그래, 더 잘라줄게. 근데 왜 세로로 자르는 겨? 아, 원래 그게 컬이 살리는 거야. 가만 있어. 왜 세로? 와우! 내렸을 때 바로 딱 이 라인. 이 라인 보이시죠? 이 여기 딱 이 라인 해가지고. 만족스러운 사장님. 잘 자른 것 같아. 잘 잤네. 다 자르고 나니 꽤나 만족스러운 모양이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오늘 앞머리 부문거 3만 원인 거 알지? 응? 3만 원. 메이커들. 나 메이커니까. 뭔 소리야. 3천 원이면 잘라. 이처 해야겠다. 타마시 봐봐. 3,000원인가. 맞는데? 안 맞고 나오지. 졸지에 땀을 맞을 뻔한 수빈 씨. 저녁도 지나요? 와, 주죠. 저녁은 뭐 나와요? 저녁은 저희도 배달의 민족으로 30분 안에 올 수 있는 친구들. 만 원 이내에요? 저녁은 2만 원. 우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일단. 아, 그래. 앞머리도? 반대로 내고 갈 수 있어. 반대로 내고 갈 수도 있어. 뭐 근무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다른 거 책 보고. 아, 안 돼요? 아, 돼요. 대신 차가면 된다고요. 가져가는 게 어떻게 좋네요, 오늘. 오히려 내고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살짝 간당간당해요. 알바 시간이 끝났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이제 5시 헬스장 마감을 하고 이제 개인 운동을. 마감 안 했잖아요. 아, 저 퇴근 아니에요? 정리 안 했잖아요. 싫어요. 왜요? 아무튼 이제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부스터와 졸음껌을 먹는 모양이다. 시험은 안 밀었는데 저만 있어서. 오늘 1일 알바 끝나고 밥 먹으러 왔죠. 오리 로스. 잘 먹겠습니다. 이모님 저희 먹어도 돼요? 기다려요. 누가 봐도 빨간데? 아주 배고파. 보된 일과를 마치고 먹는 오리고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맞죠? 맛있어요. 아우. 얘를 가지 말지. 너무 맛있나 봅니다. 단말이면 불안해요. 입맛이 없었는데 입맛이 싹 돌아. 우리 매력 있죠? 매력 있어요. 이모님도 매력 있어. 개그맨이에요? 그러셨구나. 네. 이렇게 예쁜 레그맨 봤어요? 아, 그럼요. 손에 발라봐서. 오리를요? 아니요. 자신만의 피부 관리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모님. 그러면 여기가 멈춰서 들 수 있어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서 해봐요. 그래서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교육의 순환이 되죠. 이때 딱딱 안전합니다. 수빈 씨는 겁을 먹은 모양이다. 냄새가 안 나. 진짜로 해봐. 음식을 참 맛깔나게 먹는 수빈 씨. 야, 누가 내면 어때? 아, 뚝! 그렇지. 이게 아, 힘들어.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 뭐 한 거 나 롤 했어? 나도 했어. 오빠 너무 잘 먹었어요. 이모님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게. 아. 얼마 나왔어? 얼마 안 나왔어. 67만원. 알차게 사장님을 털어먹은 수빈 씨였다. 오빠 진짜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 이렇게 수빈 씨의 1일 알바 끝.